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기준에서는 얘는 거래가 370만 주고 제주 반도체는 거래 대금이 시가총액이 얘가 시가총액이 무슨 뭐 몇십조 하는 종목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 대금은 몇이요? 4위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거기에 장중에 프로랩 매도가 한 40만 주 이상 나왔어요. 매도가. 근데 그 부분을 다 감싸안고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흥하이온하고 차이는 흥하이온은 그 프로랩 매도가 400만 주가 다 나왔고, 근데 걔는 나올 수밖에 없던 게 단기 과열 지정 예고 진입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더큰 변동성의 흐름을 가져가는 게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50만 주까지 나왔었네, 그죠? 50만 주까지 나왔던 물량이 추가적으로 밑으로 던져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되사서 한 55만 주 가까이 나왔었네요. 되사서 매수까지 들어오다 보니 저점 대비해서 9%나 올라온 겁니다. 1.2만이기 때문에 또 대주주 지분 15%예요. 어제 야간 교육할 때좀 심하게 표현해서 이건 뭐 무슨 금양 같은 금양하고 비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금양 시가총액 700억짜리를 12조까지 땡겼잖아요. 그런 애들 왜안 잡아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공한 애들은 또안 잡아가. 뭐 민감한 얘기라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마무리를 짓고. 그래서 이 제주 반도체도 지금 실질적으로 3,000원대였잖아요. 52주 저가가. 그 제대로 갖다 붙여놓은 거지. 막말로 천억 원대 하던 애예요. 천억 원대. 대주 지분 15%에 주인도 없는. 그거를 이렇게 완전 무주공산이죠. 뺑뺑이 돌리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매매가 좀 원활하시면 검색기에도 나올 건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검색기의 기준을 지금 여기 V 이렇게 돼 있잖아요. HTS 버전에는 그리고 V-1이 있고 V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종목이 나와요. 여기서는 나오는 종목군들이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수식이.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예를 들면 21년도 1월 10일 날 우리나라 거래 대금이 얼마였어요? 44조였습니다. 최근에 거래 대금 10조가 안 나와요. 어제 8조였죠. 거래 대금이 그렇게 급감을 했는데 그러면 수식이 똑같이 적용이 되겠냐고. 그래서 V-1, V-1, V-1 그다음에 930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뜨는 거예요. 한미반도체도 오늘 930에서 처음에 계속 떠 있던 거예요.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계속 들쑥날쑥하죠. 근데 결국은 이 기준에 편입 설정이 잡혀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시세 부분이 한미사이언스 제대로 잘 나와줬고. 뭔 땡큐한 거죠 뭐. 결론적으로 S 쪽의 기준에서도 이 부분을 수식을 좀 바꿔드리면은 뭐 제주 반도체 한글과 컴퓨터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장에 굳이 그렇게 안 해드린다는 거지.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카카오뱅크 페이, 셀트리온 제약 뭐 상한가, 셀트리온이 20%까지 올라오는 그런 장 속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S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이제 뭐 다시 수정해 놓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1조 이상짜리 기준에서 보시고 그리고 요그 HTS 갖고 계시면 충분히 예, 뭐 제주 반도체든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야간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또그 조금 있다가 스트리밍 방송 나오면은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의 지금 이제 PPT 보시면 뭐 기가 막히죠.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 뭐 얘를 뭐 길게 얘기하면 뭐 하겠어 우리끼리. 예? 결론적으로 문자사에는 하나도 안 나갔어요. 1조 미만 안 나간다고 했으니. 근데 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적으로 아니 뭐 대주주 지분 15%짜리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주인도 없는 회사지. 예? 근데 바이오 애들 보면 HLB 같은 경우에 대주주 지분 10%예요. 왜 10%입니까? 전환 물량 무지하게 행사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주짜리 종목이었는데 예? 2천만 주짜리 종목에 예를 들어서 40% 지분을 갖고 있어서 800만 주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8천만 주야. 그럼 10%인 거지 뭐. 전환 물량 그렇게 많이 행사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연초에 그런 내용도 제시를 한 거예요.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이제 공평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 공평한 진행 기준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어요. 시비 발행이나 이런 거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 규정 강화. 그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속된 표현으로 그런 시비 우리한테 좀 주면 안 돼? 금양 같은 애들 700억짜리 1조 2천억 땡기면서, 전환 물량 4천억짜리,
그거 지금 얼마냐고. 10만 원만 잡아도 800만 준대. 8천억이에요. 8천억에 먹은 거야. 어이 참나. 그런 장애, 우리 장애 아직도. 결론적으로 이제 얘도 그런 부분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어제 야간에 HBM과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게 9,100원에서부터 이제 검색기에 포착이 됐는데 거래 대금이 형성돼야만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되고, 이게 얼마? 올해입니다. 올해 14,470원. 올해 들어서 순환성으로 다 고점들, 응? 하다못해 시가총액 1조 넘는 리노공업, 또 급등 나오면서 1조를 넘겨놓은 SFA 반도체 고영, 전부 올해 신고가 낸 거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제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 올해 1사분기에 애플과 삼성전자가 온 디바이스 AI를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모바일 쪽에 서버나 클라우드 상관없이 자체적인 AI, 생성형 AI 구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에 대한 장비 부품 업체가 다시 보여드리면은 전체 반도체 업체가 다 포함돼요, 사실은. 제주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리노공업, HPSB 다 포함돼. 근데 그거를 명분으로 주가를 그냥 뭐 잡아 끌어올리는 거죠, 사실. 결론적으로 1월 2일부터 포착되고, 이때가 14,000원대예요. 캡처를 제가 16,000원 했을 뿐이고, 14,000원대. 오래간만에 S1300에도 뜬 거예요. AI 윤정도 거에만 뜬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3일날 또 떠요. 17,550원. 그리고 이게 언제예요? 4일날 기준에 19,980원. 그리고 검색기 캡처는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19,980원에 실질적으로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TS 버전까지 갖고 가셔야죠. 계속도죠. 거래 대금이 20위 안에 계속 있어요. 시가총액 20위가 아닌데, 심지어는 2위야. 그래서 1월 9일날 폭등이 나오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고점 22,000원 찍고 꺾여? 그 녹화 해드렸잖아요. 왜? 문자 쓰면 못 받았는데 검색기에 튀어나와서 라이브 방송에서 교육도 잡아드리고, 오늘도 하루 종일 뭐 한미사이언스 녹화해드리고, LNF 녹화해드리고, 또 KMW 녹화해드리고, 그럼으로써 문자가 없더라도 시가총액 1조 미만의 개별 매매 기준에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이런 제주 반도체 차익 실현이라든가 다 대처가 되잖아요. 차익 실현 이렇게 잡아들이고 나서 이렇게 폭락이 온 거야. 응? 하여간에 한미사이언스 같은 그 흐름의 종목을 두번 다시 놓치지 않아야지. 공식적으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좋은 기회를. 내일 또 봐야 돼. 오늘 만약에 매수가 들어왔어도 우리는 전량 매도를 했을 거란 말이야. 상한가, 그다음에 2% 밀렸을 때. 그뭐 많이 갖고 가봐야 절반 지금 뭐 남겨놓고 가겠죠. 그 흐름에 이제 내일 또볼 거니까 내일 기준 거래량 1,000만 주 이상 터져줘야 됩니다. 그 흐름이 나올지를 보고. 그리고 제주 반도체의 월봉의 기준에 똑같은 거예요. 이런 꼬리가 달리면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결국 달렸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한 거고. 응? 그리고 이 주봉의 기준에 요 화면들 다 잘라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1월 9일자 거. 1월 9일자 거. 그리고 주봉 기준에 이제 1월 9일자 최종본이 이 내용이 된 거죠. 꼬리 다 달린 거야. 장중에 이렇게 있을 때 차익 실현하십시오. 근데 이거 뭐 시간 안 걸리니까 다 잘라도 되고, 아니면 뭐 어느 거 하나든 뭐 상관없으니까 자르시면 되고. 일본 기준에 이제 그요 수익 범위에 확정치 부분 잘 하셨습니까? 거래가 수반되면서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선배분들, 케빈 선생님, 제주 반도체는 돌 하루방으로 반도체 만드나, 이렇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저 수익 범위는 그냥 막연한 기준 설정 범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야간에도 교육해 드린 것처럼, 또 오늘 장중에도 교육해 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오늘 거래가 270만 주, 270만 터졌잖아요. 기간 한번 매도 순매수로만 보시니까 계좌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런 변동성 종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이길 수 있고 수익 낼수 있는 거는 순매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매도와 매수를 놓고 본다니까요. 매도와 매수를 놓고 보시는데, 어제 것도 볼 필요도 없어요. 오늘 것만 기준 잡으시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매도 부분에 프로그램 쪽에 수급, 그죠? 기간은 없어요, 거의. 그냥 외국인이 다 한다니까. 근데 이게 우물안 개구리는 또 요거 하나 딱 알랑 보고 나서, 야, 뭐 프로그램 무조건 외국인입니다. 아니야. 극대 영주는
응? 예를 들어 하이닉, 삼성전자는 전부 기관들도 프로그램을 쓰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1조 미만 또 1조 수준 뭐 2조, 3조 이런 쪽은 대부분이 프로그램을 쓰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쓰는 거잖아요. 그쪽 바스켓 매매나 아니면 이제 뭐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을 때는 요렇게. 응? 외국인들 액티브 쪽의 외국인들 위주로. 그러니까 저거는 맨날 윤정두가 외국계 기관 투자자 한 명, 기관 투자자 한,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 한 명, 개인 한 명, 세 명이 골수 엎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얘는 저 외국인의 수급이 사실상은 액티브 펀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들어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가 한쪽에서 집중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들이 지분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사고 있는 그 비중의 5% 넘기기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돼요. 매수의 기준에서도 똑같은 그 흐름이 납니다. 매수의 기준에서도 보시면, 자, 매수의 기준에 기간 관여도가 있어요, 없어요? 1700만 주에. 없죠? 이 매수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450만 주 저런 기준. 그게 얘만 아니라, 누구? 흥하예운도 똑같습니다. 400만 주때2% 가까운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날 그대로 때리고 나가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대부분이 그냥 제주 반도체 끝내줘야 온 디바이스 AI예요. 흥하예운 대박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그래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순매수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매수매도. 아 그러면 어떻게 돼? 하루에 외국인 기간 매수 몇 번? 다섯 번뿐이 매수에는 안 잡아준다 그랬죠? 그거 그 오늘 원고에 좀 넣어주세요. 외국인 기간 순매수 기준 하루에 다섯 번뿐이 안 잡아준다는 거. 결론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전략 꾸릴 수 있는 게 저게 아까 교육해드릴 때 엔캠 때문에 그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응? 그럼 결론은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실시간으로 놓고 보시는 게 옳은데 저는 단한 명도 방송 나와서 교육이나 어떤 뭐 종목 설명하면서 프로그램 쪽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고 심지어는 한국경제TV에 응? 검색기 교육한다고 걔가 한국경제TV 매출 2년 연속일인가 그럴 거예요. 수십억을 해요. 근데 프로그램 매매가 기타 법인 매매래. 야, 난 그런 그 환불 다 받아도 되는 거야, 그거는. 전혀 잘못된 내용을 얘기하는 거냐. 수능학원 다녔는데 수능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전혀 뭐 역사 문제인데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게 틀렸다. 그럼 다 환불해주고 시험 떨어진 것까지 손해배상까지 해줘야지. 아니 기타 법인이 프로그램 매매를 해? 기타 법인은 일반 법인인데 프로그램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자격을 득한 쪽. 그 중에서도 방금 보신 것처럼 대부분 누가? 외국인들 위주로 설정이 돼 있다. 흥하예운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쪽에 수급 보시면은 일자별 수급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400만 주 매도하고 400만 주뭐 매수한 날 있잖아요. 저 부분을 매도와 매수로 잡으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1400만 주 매도하고 그게 프로그램 그대로죠. 400만 주 매도하고 프로그램 그대로죠. 순매수 기준에 400만 주인데요. 그 900만 주 샀겠지, 매수의 기준에서는. 근데 그것이 기간은 전혀 거의 관여가 없어요. 1억 1600만 주 터지는데도. 그게 매수의 기준에 외국인들 기준에 900만 주의 매수, 1400만 주 매도. 그러니까 뭐 420만 주 매도가 된 거고. 매수의 기준에 900만 주 매수, 그리고 400만 주 매도. 그러니까 440만 주 매수가 된 거고. 그게 2%에 달해. 그러니까 상한가 간 거야. 다음날 팔아버리잖아. 제주반도체처럼 만약에 안 팔았어. 그럼 변동성 확장이죠. 근데 제주반도체 문제는 뭡니까? 시간, 그, 마감 동시효과에 한 템포를 더 땡겨놨어요. 그 시간에서 눌려 있어. 그럼 내일 오히려 땡큐하지. 예? 교육용으로는 잡아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근데 문자를 교육용으로 내보낼지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할 거고, 응?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둘 거예요. 근데 요거는 갭상승을 만들어 놓고의 종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눌리고 시작되더라도 거래 빵빵 터지면서 흐름. 프로그램만 매도가 급격히 나오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 프로그램 수급으로 잡아간 게 일단은 4%에 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가 더 사들이면은 얘는 지분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최장 갖고 갈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을 한번 띄워놓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 변동성 띄워놓을 때 매매해 주신 분들은 편입하셨다가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하는 거죠. 근데 얘들이 들어올려놓고 얘들이 빠져나가는데 그 물량을 또 다 받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뭐 기관 쪽에서도 액티브 애들이 있을 수 있고 소규모 뭐 운영사라든가 자문사라든가 그리고 또 누가요? 그냥 뭐 부티크 쪽에서 잡아가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제주 반도체는 결론은 요 수급 범위에 대한 해석을 좀 잡아드린 거고 그 다음에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요 흐름이 11월부터의 기준으로 당겨서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는 12월부터로 당겨서 잡아드릴게요. 너무 멀리 보면은 좀 복잡하니까 그렇게 해서 개인 누적 수급은 빼놓고요. 요 기준에 전략 설정 잡아드렸던 부분이 정확히 이제 요자락 12월 6일인가요? 9일인가요? 요런 데서 9일일 거예요. 9일. 어? 요자락에서 매수 편입 신호가 나온 거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견인을 한 거고 근데 요 기준에 우리의 기준은 주가 견인이 이 형성이 됐고 똑같이 그려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그려드린 거하고 요 기준에 여기까지의 기준이죠. 매수의 기준, 개별 매매 기준입니다. 매수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주식 수가 제한적이에요. 3,400만 주고 요 가격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뭐 시가총액 이 당시에 뭐 4천억? 그잖아요. 3천억 원대? 9천원이면 얼마? 9,100원에 포착됐으니까 그러면은 3,400만 주에 9천원 대면 3천억 원대. 3천억 원대 우리가 어떻게 매매하냐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그러니까 거래가 둔화되니까 캔들 크기 자체가 작아지죠. 거래가 확대가 되어야만 캔들의 크기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자락에 꼬리가 달린 부분의 결론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차익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어? 뭐 냅뒀더니 더 가더라. 결국은 또 끝내주지 않느냐. 대주주 지분 자체도 없다고. 뭘 결국은 끝내줘. 이런 게 이제 꺾여서 죽으면 큰일 나지. 한글과 컴퓨터 마찬가지고. 오늘 야간 교육은 상황에 따라서 뭐 한글과 컴퓨터를 진행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1월 9일이 요자락입니다. 요자락에 마지막 매도 사인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거래가 둔화되면서 다시 눌려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를 두 차례 드린 거예요. 여기도 뭐 어찌 보면 요렇게 해서 거래가 터지고 양봉의 기준에 설정 범위가 있었으니 편입 설정이 잡히지 않느냐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데 아마 이때 단기과열 지정 예고나 뭐 시장 조치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어찌됐건 뭐 고점이어서 이제 정리를 한 거고 거래가 3일 동안 급격히 둔화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의 흐름에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죠. 거래를 수반하고 그러면 여기가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 속에서 우린 프로그램까지 같이 본 거고 수급까지 거래와 수급까지 그러면 요 기준의 매수 신호가 확실하냐라고 했을 때 자 크로스 이제 나올 수 있죠. 내일 꺾였죠. 영선 위에서의 흐름이죠. 거래 수반돼 있죠. 거래 대금 수반돼 있죠. 여기는요 매수의 기준이었죠. 여기는요 매수의 기준이었죠. 그러면 저기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기준만 고점에서 꼬리 달고 내려올 때 기준, 운봉 떨어져 내려올 때 기준 그런 기준을 다 차익 실현으로 설정할 수 있잖아요. 저런 기준도 사실은 여기서 뭐 중립 범위로 설정할 수 있지만은 차익 실현이에요. 제로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됐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뭐 고점 대비 변동률에 따라서는 그 매매 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중립 범위로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미끄러져 내려간 추이 추세의 범위는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고점을 앞전의 고점이 22,000원인데 그걸 넘겼어요. 거래는 제한적이 보이지만은 뭐 나쁘지 않은 거래대금 최상위 4위인데 요 기준에 이제 요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이게 뭡니까? 요 기준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21,500원의 줄을 왜 걸어놨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텐데 저기가 마지노선의 기준이었어요. 원래는 2만
7,500원이니까 21,500원이 마지노선도 아니야, 사실은. 응? 21,500원 마지노선이죠. 22,000원이었으니까. 한글과 컴퓨터하고 제가 헷갈렸어요. 22,000원에 21,500원 마지노선으로 저렇게 줄을 그어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요 기준에 이제 마지노선의 기준이 된 거예요. 22,500원. 그렇지. 지금 기준에서는 갭이 나와 있잖아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뭐 21,000원 기준 잡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4,000원 기준을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요 라인인데, 이 1차적인 저점 라인, 그러면 13,000 얼마 되겠죠? 내일은 이제 장중에 변동이 나오면 교육해 드릴 때 크기를 잡아 드릴 텐데, 요 기준점에서 요 정도의 높이를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잡으실 때뭐 21,000원, 14,000원, 27,000원, 28,000원. 근데 먼저 그 설정해 드린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주봉에서 25,000원이 있거든요. 주봉에서 25,000원이. 그래서 1차, 2차로 나누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 1차하고, 그렇게 되면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써놓을게요. 얼마로 써놓을 거냐면 25,000원, 28,000원. 25,000원, 28,000원. 요 자리에다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5,000원, 28,000원에 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잡아낼 수 있다. 그 기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내일 하루의 변동성에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25,000원. 뭐 27,000원까지도 뭐 아예 뭐 대놓고 만지작 되고 있으니까. 그죠? 그 일봉의 기준이 이 정도인데, 주봉의 기준은 더 휘황찬란해요.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일봉 방금 보신 거고, 주봉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봉 보시면은 뭐 10월부터 쭉 잡아 당겨 놔드린 부분인데, 조금 뭐 줄여도 될것 같아, 기간을. 한번 볼게요. 그래도 그림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림으로 설정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주봉 기준에 10월부터 이렇게 당겨 놔드렸는데, 뭐 11월부터 당겨 볼까요? 10월, 11월 뭐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일단은 어쨌든 그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렸던 부분이, 그게 이제 훼손이 된 거예요, 지금. 훼손됐다가 다시 이제 장학형으로 감싸놨고. 주봉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래대금은요, 나빠요, 안 나빠요? 지금 화요일인데. 안 나쁘죠? 거래대금 터진다라는 쪽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고점 거래를 뭐안 넘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땡겨도 되겠네. 거래가 여기 뭐 밑에 보시면 거래대금이 없었던 기준이었고. 장학형의 기준에 뭐 충분하게 훌륭한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고, 다음 주 기준에 뭐 여기 종가가 얼마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갭이 발생되어 준다면, 와, 훌륭하죠. 거래 부분은 수목금인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의 힘의 강도라면은 130만 주또 물량을 빼고 나가야 되는 흐름이라면 한번 뻥 하고 움직여 줄수 있어요. 거래는 터질 것이다. 터지는데 결론은 꼬리가 달릴 것이냐, 양봉으로 잘 유지할 것이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100% 꼬리가 달린다는 거지. 100%. 오버슈팅 나오고 100%. 그럼 꼬리 달리면 그때 차익 실현 설정만 잘 잡으시면 돼요. 요게 이제 주봉. 주봉에서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없는 거죠. 없어진 거죠. 소멸된 거죠. 그리고 갭이 메꿔진다고 하락 반전이냐?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의 기준이 이제 월봉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6%로 땡겨놨기 때문에 시간에서 조금 그 눌려진 폭의 기준이 되고요. 월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월봉, 주봉, 일봉, 주봉, 월봉 없니? 예, 월봉 여기 있다. 꼬리 달리면 정리였잖아요. 다시 양봉이면 땡큐지. 다시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이지. 아니 뭐 어려울 거 있어요? 어려울 거 없어요. 적산병의 기준에 그 적산병의 흐름, 매우 좋아요. 그리고 이 거래대금에 대해서, 이거 뭐 아주 좋은 그림이네. 거래대금에 대해서 어때요? 엄청나죠. 지금 거래량으로 보시면은 그냥 뭐 밋밋한
또야 앞에 거좀 넘길 때 거래가 뭐 일부 터졌네 이 개념이 아니라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터져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475% 올랐어 여기서부터. 응? 그이 거래대금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추이 추세가 형성이 된 겁니다. 거래대금이 없다? 아 의미 없죠. 여기서 뭐 윤종도 기대 요인에 못 미치고 꼬리가 달린다 이렇게 막 꼬리가 내려온다. 아, 그럼 전량 매도지. 얘를 뭘 봐요? 어? 온 디바이스 AI 모든 반도체 소부장이 다 연동돼 있어요. 펀드멘탈이 검증이 안 돼요. 에? 뭐 금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수준까지인 거죠. 금양 뭐 700억짜리 12조 만드는 거는 야, 최근 역사상 그런 종목이 없을걸요. 최근 역사상 부럽죠. 부러운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 수익 금양에서 수익 못 냈어? 아유 상한가까지 다 잡아먹었지 무슨 소리야? 최고점에서 싹 정리하고 그 이후에 너무 주가가 확대돼 있을 때는 뭐 포스코 그룹주들 수익 빵빵한데 뭐걔 목매달 일 없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제한적으로 들여다본 거고. 그렇게 해서 제주 반도체 1조 얼봉의 기준 또 수익률 범위까지 기준 다 잡아드렸어요. 응? 시간에 종목군들 뭐 간단하게 흐름 보고 마무리 질 건데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도 합류를 하세요. 합류를 하셔가지고 수익 범위도 가져가세요. 지금 뭐 태웅로직스 이런 종목이 시간에 거래대금이 1인데 시가총액 오 7,700억이네. 소형주 잡주네 이러려고 그랬는데 제주반도 지금 죄송합니다. 그치 1,600억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어? 마찬가지 동방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흥하해운 뭐 1조를 넘기긴 했지만 어우 버겁죠. 응? 그다음에 LNF가 추가 강세가 나와요. 대단하네요 이거. 내일 갭상승에 거래 터지고 추세 강하의 흐름이 나온다면 오늘 수급을 보고 흥분해서 뭐산 건지 모르겠어요. 2% 들어왔거든요. 내일도 추가적으로 2% 들어와야 이런 변동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오늘처럼 아예 대놓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프로그램에 막 계속 매수 잡아주고 신한 투자해서 매수 막 강력하게 매수 잡아주고 그런 흐름이면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 내일 기준에 그냥 막연히 뭐 4분기 실적 다 반영됐어요. 그건 아니지. 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거래소 이전 상장의 이슈 부분이 더큰 것으로 뭐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뭐 수급이 미리 들어오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뭐 대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2%입니다. 이 작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오늘 시가총액 7조짜리가 또 지극히 정상적인 이거 변동성이 막 진짜 작년 뭐 7월처럼 그렇게 나오는 종목도 아니고 그런 그 위치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시간에까지 이제 거래를 수반하고 있는데 200만 주 욕심을 내려면 200만 주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되니까 200만 주 최소 150만 주 200만 주를 잡아야겠죠? 그럼 200만 주를 설정을 했을 때 LNF의 기준에서 오늘 야간 거래량이 200만 주 곱하기 3, 6 대략적으로 6만 주 이상이 터져야 돼요. 6만 주 이상이 터져야 그래야만 내일 200만 주가 터질 수 있습니다. 뭐 6만 주, 5만 주, 6만 주만 터져도 내일 기준에 개장초부터 갭상승에 탄력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프로그램 매도야. 아이, 그러면 뭐 아쉽지만 한 템포 뒤에서 봐야죠. 프로그램 매도인데 개인 선호 창구가 물량 무지하게 뺏겨. 그러면 그건 또 계산해 봐야죠. 그렇게 보시고 지금 LNF가 거래량이 8천 주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오늘 수급에 대해서 흥분 또 혹은 오늘 집행을 다 못한 쪽에 혹시라도 있다면 추가 편입 일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마감에 그 6%로 들어올린 거란 말이에요. 마감에. 그리고 그 시간에 거래해서 막판에 또 저기 기준을 잡을 수는 있어요. 여기서 22,100원에서 이 종가 이렇게 땡긴 거잖아요. 22,100원에서. 그죠? 요렇게 은봉 빵 떨어졌다가 다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눌림폭인데 내일 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눈에 띄는 쪽은 뭐 제한적이에요.